약점으로든 작년에는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고 골키퍼로서 되게 잘 타고났다. 키가 크면서 빠르면 진짜 좋겠지만 크면 클수록 좀 순발력이든지 뭐 이런 게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키를 한 3cm 줄이고 조금 더 빨라진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뭐 많이는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. 순발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뭐 이렇게 강현무 선수나 같이 있던 현희 형이나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팍팍 해가지고 막는 스타일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95에서 뭐 한 90대 정도 키에 지금보다 조금 더 빨랐다면 공을 막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.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? 어릴 때부터 달라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한이 형한테 주면 요한이 형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아 그쵸. 네. 팔 벌린 길이는 키에 비해서 커요 작아요? 그런 거 재본 적 있어요? 팔 한번 대볼까요? 네, 족팔. 제가 178cm에 조금 팔이 긴 편이거든요. 네. 이거 어떻게 돼요? 똑같은데? 똑같아요. 팔이 전 짧은 거네요. 손 크기는? 보통 손이 크면 골프 잘한다. 손은 크네. 손은 한 마디 차이가 나네요 거의. 유엔선수 그런 얘기 안 해요? 너 키가 좋겠다. 현이 형이 항상 얘기하죠. 내가 5cm만 컸으면 EPL 같다고. 아, 근데 네. 또 저는 형이 그 키였으면 지금 순발력과 그런 스피드 안 나올 거라고. 이제 그것도 좀 제가 잘 했을 때 나오는 얘기 같고 이제 또 작년 이제 월드컵 이후에는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접었었는데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보여준다면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올해 또 좋은 모습 보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들 그랬을까요?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시즌 초나 그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훈련장에서든 경기장에서든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못 막고 골을 먹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또 골 장면을 이제 먹은 걸 제가 보면 예전에 그때는 막았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뭐 안 막히지? 그때였으면 손에 닿았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?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시합이 계속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월드컵 때문에 그런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보완하거나 이렇게 수정할 것도 없이 계속 경기를 했던 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중간에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. 아예 그거는 진짜 하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중계든 한 번도 안 나와도 좋으니까 팀이 좀 좋은 경기하고 좀 이기는 경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팬분들이 좀 기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일주일 네 작년에 샤워 많이 했죠. 작년에 또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. 네, 실점한 것도 다 이제 보고 또 최용수 감독님이 작년에 뭐 마지막에 오셨지만 또 지금 또 시작부터 하기 때문에 뭐 모든 면에서 저희 팀에게 긍정적일 것 같고요. 저 스스로도 작년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팬들이 요즘 앵그리버드라고 부르던데. 네? 앵그리버드 처음 듣는데요? 진짜요? 처음 듣고 있어 볼 양한빈입니다. 올해도 또 어김없이 많은 응원 해주시면 경기장에 있습니다.